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김대중 의원이셨습니다. 제가 목포에서 중학교 다닐 때. 예, 그래서 이제 김 대통령께서 그때 국회의원 출마해서 뭐그 곳곳을 다니면서라고 할 때마다 제가 중학생이지만 늘 따라다니면서 그 보기도 하고 뭐그 흉내도 내보고 그래서 사실은 나도 크면은 저렇게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던 이제 소년이었고요. 그 후로 이제 한참 뒤에 이제 변호사가 돼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활동을 하면서는 사실 제 나름대로는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개혁을 위해서 시민활동가로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치로 보면은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도 그렇고 대부분의 동교동 분들 이런 분들을 알려고 해서 한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목포에서 뭐 되게 선배들을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알게 돼 있어서 실은 개인적으로는 88년 총선 때 그러니까 13대 국회 때죠. 그때도 그좀 정치 좀 해봐라 뭐 국회 공천 주겠다 이런 그 권유도 받은 바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건 진짜 나이가 어렸을 30대 초반이었을 때고요. 예, 그렇지만 제가 이제 뭐 정치를 하거나 이런 생각 구체적으로 안고 있었는데 1995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시 물론 대통령이 아니셨지만 새정치국민회의라는 정당을 창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거기 새정치국민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저도 정치를 시작한 거지요. 김대중 대통령이 92년 대선 때 이제 낙선을 하시고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영국으로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다시 귀국한 후에 그때 김 대통령이 정계 복귀는 안 했지만은 좀 뒤에 후견인으로 그때 아태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95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사실상 굉장히 강력하게 후원을 했죠. 그래서 그 지방선거에서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민주당이 큰 성과 승리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 민주화,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고 간다는 그 분위기가 이제 한결 이제 고조됐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계 복귀를 선언하면서 민주당과 별도의 정당을 만들면서 신당 창당하면서 시작을 하셨죠. 그게 이제 아까 새정치국민회의인데 총선을 한 8, 9개월 앞둔 시점에서 천정배를 이제 영입을 해서 신당에 영입을 해서 경기도 안산에 공천을 주겠다 이런 그 뉴스가 각 언론사마다 반복해서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연락이 온바 없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갑다 하는데도 별로 제가 민변 일도 바쁘고 사실은 뭐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안고 있어서 별로 뭐 이거 내일인 것도 아닌 척 그냥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많은 인사들을 이제 그 당시 저처럼 젊은 신진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서 공천을 그때 주게 된 건데요. 이제 천신정이라고 뒤에 알려져 있던 정동영, 신기남 의원, 추미애 의원 이런 분들이 그때 저하고 같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영입 대상으로 들어갔고 또그 당시에 또한 분야로 보면 법조인들 영입이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뭐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해서 들어갔는데 저도 그 제안을 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정치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역시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킴으로써 예, 한국 역사상 최초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아마 제가 생각하는 예컨대 민변에 속해서 민주화 뭐 인권 운동을 하는 것, 또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일 것 같다. 이런 신념이 들어서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도 정계에 한번 맘먹고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많은 차이가 있었죠. 제가 노무현 대통령도 민변에 같은 창립 회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법조인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민변에 와서 저희처럼 열심히 무슨 변론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분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오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에 굉장히 민변에 그 적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 회의나 이런 데도 자주 나오시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하고도 뭐 대화도 많이 해봤는데 제가 가진 느낌이 뭐냐면 언론에서 본 노무현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그 한국 정계에 매우 이상주의적인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만나보니까 천정배에 비해서 너무도 현실적인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치하고 말하자면 민변 같은 그런 시민사회 운동하고의 차이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됐죠. 저 자신도 해보면 남을 비판하거나 이런 데 별로 능하지 못했거든요. 아이고 뭐 그렇잖아요. 남한테 막 뭐 어찌 보면 막 못할 소리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역시 좀 익지 않았고 언론에 나서서 어디가 자기 자랑도 하고 좀 그래야 할 텐데 그런 것도 익숙지 않았고 그런 건데 이제 역시 정치는 그런 외향적인 요소가 매우 컸구나 그런 생각을 뼈저리게 했었습니다. 그럼 1996년 4월 총선에서 제 국회의원이 이미 당선됐고 아직 임기는 개시 안 된 시점이었어요. 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대거 김대중 총재의 인솔하에 여수를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여수에서 사실은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재께서 우리를 끌고 이제 내려가는데 마치 이제 서울에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좌석이 김대중 총재님하고 저하고 같은 좌석에다 배열을 해놨어요. 아무튼 의도적으로 누군가 그랬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우리 부모 누구한테 가서도 별로 그렇게 뭐 기죽을 일은 없는데 하여튼 우리 김대중 대통령 앞에 가면 그래도 그 카리스마에 기가 죽은 그런 시점이었는데 딱 앉혀놨어요. 그때 보면은 비행기가 출발할 때 일간신문을 하나씩 이렇게 승객들한테 줬어요. 보통은 되게 그냥 그 승무원이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뭐 일보 뭐 신문 갖다 줘버리는데 근데 이제 그 총재께서 영자신문을 가져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사실은 김포공항에서 여수공항 도착할 때까지 불과 뭐 그 시간이라는 게 4, 50분 걸릴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도 영자신문, 그건 한국의 영자신문입니다. 참 대단하다. 그 짧은 시간에도 영자신문 본구나. 나는 한편으로는 또 영어 공부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굳이 아까 국내 영자신문이라면 그 기사 내용은 뭐 어차피 국내 일간신문하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영어로 써있을 뿐이지. 그래서요. 그 사실은 진짜로 그렇게 성실하게 공부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신문을 보시다가 저한테 전 의원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묻더라고요. 무슨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형제도라면 제가 사실은 전문가였죠. 단순한 뭐 변호사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인권 문제이기도 하고 국제 인권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식견을 가진 분야에서 뭐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도 일반 대중들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아직도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권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형 폐지들로 가고 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형은 여러 가지로 너무도 잔혹한 형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유로 폐지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 답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지 특히 정치범을 사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지 뭐 이렇게 이제 사형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제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좀 굉장히 순간적으로 걱정이 됐어요. 아, 이 대통령이 되셔야 할 분인데 이분이 만약에 어디 가서 공개적으로 나는 사형제도를 뭐 폐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보이면은 나는 득표에 결정적으로 손해볼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래갖고 아이 총재님 어디 저한테만 그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절대 그 말씀 그 가슴 속에 숨겨만 계시고 대통령 되신 다음에 그때 좀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느낀 건 이분이 제가 알던 대로의 김대중이라는 그런 참 분이구나. 이미 어떤 국제인권의 조류, 그 당시는 주로 서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사형제도에 관한 그런 문제들까지도 굉장한 식견을 가지고 매우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분이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한 그런 적이 한번 있었고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된 다음에는 부패방지법을 만들어야 돼. 제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우리 열심히 한 일 중에 하나가 부패방지법을 만들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없었어요. 그 후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부패방지법을 만들었고 부패방지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부패방지위원회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갖고 지금의 권익위원회죠. 하루는 이제 김대중 그때도 아직은 총재시죠. 총재를 뵌 김에 그 부패방지법 문제가 이제 그 화제가 돼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뭐랄까 약간 이제 뭐 응석까지는 아니지만은 야 이거 부패방지법은 왕국을 공직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입법 과제인데 생각보다는 우리 당 의원들도 그렇게 역시 안 도와주고 좀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런 약간의 이제 좀 불만 섞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대중 이제 총재께서 웃으시면서 이러더라고요. 천정배, 너는 뭐 그런데 이제 아무 거슬림이 없고 뭐 열심히 그 추진하고 좋은 일이고 나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회한다고 생각하고 그 열심히 앞으로 내가 더 도와주겠다. 그렇지만은 부패방지법을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 안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뭐 이런저런 뭐 그 부패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뭐 무슨 공직자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에 대한 제재도 훨씬 강화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기성의 여러 정치인들은 우리 당 국회의원들조차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 개인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염려되는 점이 있을 거다. 그 세상이라는 것은 그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다는 것도 감안해서 좀 지혜롭게 잘 가야지.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내가 뭐 내 생각만 하고 내가 의욕이 많아서 그냥 막 깝치고 날뛰고 나가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 이분이 참 지혜롭고 그런 현실 저도 그런 현실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분의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선행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겸비해야 된다. 지도자는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한 일화였어요. 그래서 아, 역시 정치라는 것은 개혁적으로 이상적으로 가면서도 동시에 현실을 잘 고려해서 가야만이 실제적인 전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고요.